때가 되면 돌아오는 진미영 특집 글로벌 아이돌 노래를 영어로 미국식 영어로 그래서 아영 미영 Tyler,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good. Feeling great. 진미영 특집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K-POP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를 진짜 미국식 영어로 바꿔보고 있는데요. 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영어로 배워보면서 가사 한마디만이라도 네. 제대로 익혀보자는 취지인데 오늘 영어로 바꿔서 배워볼 노래 가사 바로 들어볼까요? (목소리) 자, 오늘 노래는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엑소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아시아에서 인기가 대단하고요. 샤이니, 엑소, NCT가 모인 슈퍼엠도 미국에서 이제 활약이 대단한데 으르렁에서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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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러싸지 않으면 다치도 몰라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바꾸는데 네. 아니 근데 이 노래 들어봤어요? 네, 으르렁.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으르렁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죠. 아, 진짜? 평소 대화를 안 쓰잖아요, 제가. 그렇죠. 으르렁, 으르렁이니까 으르. 네. 이게 약간 그 뭐지? 약간 하는 거. C-R-A-W-L. Crawl. Crawl은 기어간다. 기어간다요? 으르렁, 으르렁. 저는 너 물러서지 않으면 다치도 몰라 이걸 좀 준비했는데 그렇죠. If you don't go, you will be sick. I don't care. 아, sick는 이제 아픈 거죠. 어어. 막 감기 걸렸거나. 네, 다칠지도 몰라라는 거는 내가 너를 물어버릴 거야. 오. 강아지가 물어버릴 것처럼 막 해가지고. I will bite.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성 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꺼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드나 그런 거를 보면 가끔씩 hey. 땡땡라고 얘기를 하는데 hey, 이 사람한테 물러서라 내일에 참견하지 말라 땡땡 땡땡 여기 들어오지 말고 저쪽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준비한 표현을 타이한테 네. 들어볼까요? I grr grr growl. If you don't back up, you might get hurt. 자, 뒤에 문장하고는 회화체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은데요. 자, 일단 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죠. 문장이 좀 긴데 일단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을 그렇죠. 뭐라고 한 거예요? 으르렁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의성어가 그렇죠. gr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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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게 으르렁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동사로 썼을 때는 to growl, G-R-O-W-L. 그러면 I gr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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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l. 이렇게. I grr, grr, grr. 아, 나 으르렁 으르렁 오늘 I g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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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l. Growl. 까지는, 네, 맞아요. 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은요. If you don't back up, you might get hurt. Back up이 뭘까요? 뒤로 가라는 거잖아요. 후진하라. 아, back up. 그러니까 back up. 물러서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Back up. 비켜라. 아니면 내 일에 너무 참견하는 거예요. Back up. 그렇게 이제 나한테 뭐 하라고 막 하지도 말고 그냥 비켜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Back up. 그리고 you might get hurt. Might는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을 주는 있어? 말이고. 그렇죠? To get hurt라고 하면 다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Hurt 스펠링은요? Hurt. H-U-R-T. Hurt. 자, 느낌은 해석은 쉬워지네요. If you 네. don't 백업, 너 백업 하지 않으면 아마 다칠 거야. 백업이 아까 뭐냐면 후진하거나 너 이렇게 물러서지 네. 않으면 다칠 거야. 문장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엑소의 노래 으르렁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I could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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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don't back up you might get her. I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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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Very nice. Yeah, thank you. 자, 한 번 더 따라 불러볼까요? 네. I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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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I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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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If it's done, back up, you might get hurt. Yeah. 좋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노래를 영어로, 미국식 영어로 아영, 미영.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